서너면 그 멀리에 대지 212평, 주택 33평, 창고 8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 근생 시설로 추천드릴 거예요. 방세계 화장실 하나, 심야 전기 쓰고 있습니다. 산자락 아래 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서너면 사무소 걸어갈 수 있어요. 약 30년 정도 된 집입니다. 아파트 4000세대까지 도보 가능하고요. 강화 5분입니다. 카페, 음식점, 사무실, 근생 시설로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2차선에 땅 모양이 잘생겼죠? 예, 그래서 여기는 근생 시설도 충분히 괜찮은 뭐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철근 콘크리트로 전용 면적이 33평. 방세계 화장실 하나. 넓죠? 예,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아치형도 만들어 놨고 이렇게 2차선 도로. 여긴 선원사나 강화대교 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전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여기는 이제 면사무소 좀 보이고 있는 이 자리가 면사무소 쪽이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집을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면 옥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왼쪽에 창고하고 이 옥상과도 이렇게 그죠?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예, 뒤에도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의 땅들이 여러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나가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선원 면사무소. 예, 선원 면사무소 옆으로 이전을 하는데 뭐 거기나 여기나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온수리 나가는 길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길이고 이게 선원 면사무소 보이는 거예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지금 차들이 가고 있는 것은 강화 읍방향이고요. 다시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오시면 예, 이렇게 앞에 이 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특징은 주택이 뭐 철근 콘크리트다, 남향이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땅 위치가 이제 근생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생 시설로 아주 적당한 위치에 있어요. 예, 뒤에 이렇게 4000세대 아파트 세대가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제3대교, 강화대교 아래쪽으로 제3대교가 놓는 지역에서 이 도로를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라인이다. 제3대교 라인이다. 이 라인이. 예,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근생시설로도 또뭐 카페나 음식점으로도 손색이 없는 예, 그러한 위치다.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힌 자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도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면사무소 방향이고 강화읍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고요. 네. 앞에 요 무궁화꽃 이런 것들은 아마 제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앞쪽에 도로하고 이렇게 나갔다 들었다 하는 자리를 좀 넓게 사용할 경우에는 앞쪽은 좀 시원하게 쳐내야 될것 같고요. 뭐 옆에도 예, 뭐 나름대로 나무들이 꽤 괜찮은 것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오른쪽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건물의 이 오른쪽 라인이에요. 예, 뒤에도 이렇게 창고가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심야 전기 보일러실로 보이는데요. 예, 이렇게, 예,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212평이면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그죠? 주차장도 더 넓게, 훨씬 더 많이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자, 왼쪽에는 이 텃밭 있는 데까지 다 포함이거든요. 예. 또 감나무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 있는 데가 경계선이에요. 예. 이렇게 여기는 2차선 방향이고요. 그래서 강화읍까지도 5분 정도. 지금 4000세대가 8월 말부터 입주한다고 하는데, 예,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죠? 이렇게 뭐 슬슬 걸어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사무실을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카페로도 쓸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쪽 라인만 해도 땅값만 해도 대지니까 여기가 그죠? 예, 150만 원 이상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 거의 대부분이 땅값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더 되는 것은 이제 조금 손은 좀 봐야 되겠죠. 오래된 집이니까. 그냥 안에는 2020년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택으로 쓰실 분들은 크게 손볼 게 없어요. 이건 창고입니다. 아까 8평이라 그랬죠? 그 8평짜리 창고예요. 이렇게 내부는
네, 창고 납죠.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문을 열면, 이게 옥상이 있고, 창고 옥상이 있고, 창고는 물론 철근 콘크리트거든요. 그래서 이 옥상에서 또 주택 옥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놨어요. 요건 뒤에는 이렇게 또 창고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좀더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예, 여기도 주택 쪽으로 이렇게 또 덧진 부분이 좀 있어요. 다 시골에서 전부 다 창고 용도로 다 만들었겠죠. 자, 내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살짝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예,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베란다가 이렇게 있고요. 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에는 방 3개, 화장실 1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주방입니다. 예, 주방도 꽤 넓어요. 예, 이렇게 주방 있고요. 다 전부 다 뭐, 그죠?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다시 손볼 필요는 없을 정도로 잘 해놨어요. 예, 여기 화장실, 그다음에 세탁기도 있고요. 예, 여기는 이제 방 3개 중에서 하나. 애가 좀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들 이제 답게 책도 많고 공부방입니다. 예, 여기도 또 방이고요. 여기도 방도 꽤 커요. 여기도 그렇고 두 번째 방이고요. 예, 여기도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남향 쪽으로. 오늘 선원면 그 멀리에 선원면 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2차선 도로에 있는 근생이나 카페나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212평짜리 땅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